원래 노라는 건 없는 거다. 원래 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가 너랑 합친 건가? Not과 any가 합친 거지.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있었지. 영어에서는 not과 any를 동시에 쓸때 절대로 이거 허용하지 않는다. 자, 뭐 음유 뭐 뭐라 되고 절대 any부터 쓰고 not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not과 any를 쓸때 어떻게 써야 돼? not부터 쓰고 any를 나중에 써야 돼. 알았어? 그래서 그 not과 any를 하나로 합쳐놓은 게 뭐라고? 뭐야? 다시 한번. 아까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뀔 때는 특징을 알려줬지. 무슨 특징? 자기의 원래 성격대로 돌아간다. 원래 노라는 건 뭐야? 노는 누구하고 누가 합친 거야? not과 any를 합쳐 하나로 합친 거야. 첫 번째 번. nobody에서 no 동그라미. 자, is not liked에서 liked. D라인 anybody에서 any 볼까? 됐어? 알겠지. nobody를 어떻게 풀었었어? not any로 풀었었지. nobody 절에다가 any 쓰면 되고 anybody에다가 그리고 not만 동사에다가 부정 때려면 되겠지. 됐어? 밑에 거 볼까? 자, nothing 주어. can make에다가 오형식. 심에다가 목적어. rough 목적격 보어. 자, 우리 밑에 쳐다보지 말고 수동태로 변할까? he. can이니까 뭐야? is. 아니. 굳이. 잠깐만, nothing이잖아. 캔트지? 캔트스코피. 이거 좀 어려운데? 나띵. 나띵 캔 메이크 힘 러프. 좋다. 다시 볼까? 첫 번째 목적어 힘. 무조건 목적어 좋아야 시작 이렇게. 히두 번째 잡아. 캔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원식도 해봐. 그리고 동사 PPP. Be made. 힌트 나왔지. Left를 모형 바꿀까? To left. 바이 나띵 하면 안 돼. 난만 여기 동사 집어넣어. 봐봐. He cannot be. 어? 왜 이래 썼네? Too rough by anything. 오케이? 조동사 can 있으니까 can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어? 밑에 거. No one 뭐야? 주어. 어렵다. 아, solve 3형식. The problem 목적어. 존나. 이거 좀 어려워. 자, no one has ever. 뭐야? Solved the problem?
자. 여기서 목표가 뭐야? 노원이 뭐 지금 주어잖아. 응? Has ever solved the problem? 응? 이거 아닌가? Has가 뭔지 몰라. 너 ever가 뭔지 몰라? 근데 solved는 동사인 거 확실해. The problem 목적어지 확실히. Has 뭐야? AD 아닌가? 그지? ever도 하여튼 부사 같은데, 부사 같기도 한데, 접속사 같기도 한데. 그럼 뭐야? The problem. 헤즈는 트지. 이거 헤즈나 헤즌트라 써야 이렇게. 비 PPG 솔브드. 애니원시. 이거 어려운데 확실히. 자 보세요. 에버에서 낫을 합쳐할 수 있어. 그게 네버거든 사실. 에버랑 낫을 합쳐할 수 있어. 그게 네버거든. 밑에 이거 망가 틀렸네. 나더 프로블럼 has ever been solved by no one. Anyone. 잠깐만. 나 B는 잘 썼네, 그래도. 응? 자, anyone에서 any. 이거 뚫고 많이 왔어요, never. The problem has never been solved by anyone. 10번. 10번은 뭐 고등학교 내신한 거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애만 기억하면 돼. 우리 수동태 어떻게 했어? B 플러스 PP. 그때 비동사는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 그래서 이형식 동사, 비동사를 대신해서 또 다른 이형식 동사를 바꿔 쓸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도 말하면 돼. 그게 뭐 상태 뜻하든 동사 뜻하든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이미 앞에서 한 적이 있어. 우리 시제 파트 과거 시제 배울 때 그거 배운 거 기억나? used to랑 강렬 표현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 be used to ing랑 be accustomed to ing에서 이게지. 비동사를 대신해서 뭐 써도 돼? get used to ing 써도 되지. get accustomed to blah blah ing 써도 되지. 알아? 그래서 원래 좀더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 넘어갔어. 오늘 미션 나갑니다. 시제 파트 과거 시에서 use라는 관용 표현. 조동사 would 나올 때는 총정리 했으니까 얘를 꼭 해야 돼. 시제 파트 과거 시에 would 돌아가는 관용 표현에서 use라는 거 이거 꼭좀 리뷰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한번더 빠지면 죄송합니다. 무조건 나와야 해. use라는 관용 표현 꼭 리뷰하세요. 예문 볼까? My office gets painted every year. I painted my office every year. 이게 동작 수동태거든요? 뭐야? 동작 변화 과정. My office is painted green. I have painted my office green. 이렇게. 됐어? 14. 이렇게 지금 중요 조금 중요해. 조금 더 넘버 18.
지금 우리 미션 나갑니다. 투부 정사 모양 떠올려봐. 투부 정사 모양. 자, 내가 투부 정사 모양 떠올려야 할때이 모양이 딱 떠올리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투부 정사 바로 이 모양입니다. 투 뒤에 동사였으니까. 이 모양 왜팍 떠올리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버전이기 때문에 팍 떠오른 거야. 근데 사실 투부 정사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이게 누구야? To have PP야. 신기하지? 투부 부정사 말고 To have PP란 게 있다고. 다시 한번. 얘도 투부 정사고 얘도 투부 정사야. 그런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눈에 익숙한 거 보죠. 응? 근데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잘안 쓰다 보니까 우리 눈에 어색한 거잖아. 그지? 생활용어에서 이거 쓰진 않아. 절대 거의 안 써. 우리 눈에 익숙한 버전. 우리 눈에 어색한 버전. 많이 써. 정말 잘안 써, 얘는. 내 학습이면 받아들여야 돼. 얘도 투부 정사고, 얘도 투부 정사인데, 지금 이 순간부터 받아들여야 돼. 됐어? 하나만 더. 동명사 모양들. 자, 대부분 동명사의 모양 떠올릴 때,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동사 원형 뒤에 ing 쓰라. 설명 끝. 단, 원래 동명사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누구도 있냐면은 얘도 동명사야. 됐어? 다시 한번. 얘도 동명사와 ing고 얘도 동명사 ing인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써서 우리나라에 엄청 익숙한 거야 얘가. 정말로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색한 버전이 이거 아니게. 근데 학생들은 받아들여야 돼. 애도 동명사 ing고, 애도 동명사 ing, pp야, have, pp, having, pp. 애를 무조건 외우는데 애를 외우지 마시고, 한번 봐봐. 자, 간다. 투부 정사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 그 얘기는 투 뒤에 have, pp. 그니까, 자, 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투부 정사잖아. 2D에 동사를 썼으니까 투부 정사인 거지. 근데 중간에 어떤 모양 하나 딱 보이지? 무슨 모양이 보여? Have PP. BPP잖아, 이거. 그지? Have PP. 그래서 완료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완료가 보이는 부정사라 유식하게 뭐라 불러? 완료. 부정사라고 멋있게 불러.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생겼거든? 뭐라 불러? 단순 부정사. 라고 멋있게 불러. 동명사도 마찬가지다. 우리 동명사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동사 원형 뒤에 ing 써서 나타나지.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동사 원형 뒤에 ing를 쓰면 뭐라는 얘기야? 동명사라는 거지. 얘도 have라는 동사 원형 뒤에 ing 썼기 때문에 얘도 동명사지. 물론 ing 쓰기 위해서 알파벳 1을 뺀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중간에 무슨 명부야? 아유, 또 have 모식이 보이시네요. 참 친절하지. Have PP. 중간에 완료가 보이는 동명사지. 유식하게 뭐라 불러? 완료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이게 왜 단순하게 생겼잖아. 유식하게 뭐? 뭘 봐, ing. 단순 동명사 부르는 거야, 얘는. 됐어? 이제 학생이랑 궁금해야 돼. 선생님. 그럼 언제는 이 단순 버전을 쓰고요. 언제는 이 완료 버전으로 쓰십니까? 이러면은 단순과 완료에 대한 결정은요. 단독적으로 절대 못한다. 항상 누구랑 비교하는 거라면은 주절에 본동사랑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잘 봐봐. 주절의 본동사랑 비교를 해서 똑같은 취재에 부정사나 동명사 할 때는 단순하게 생긴 버전을 쓰는 거고. 자, 이렇게 완료를 언제 쓰냐? 주절 동사랑 비교해서 한 시, 체, 전에 부정사나 동명사를 할 때는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과 완료에 대한 결정은 단독적으로 할수 없어. 항상 누구랑 비교하면은 주절에 본동사랑 비교해서 결정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볼까? 이게 뭐냐? 우리 플레이 있어. 우리 플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투부 정사로 적어볼게. 투부 정사 볼봐. 투 플레이드. 아, 멍청이 멍청이 멍청 멍청이. 아까 말 취소. 투 플레이입니다. 뭐 세상에 투부 정사인데 뭐냐고 했으면 어떡해? 응? 투 플레이. 하나 더 있지. 누구 있어? 자, to have played. 하고 있어? 동명사를 바꿀까? 힘들면 컨닝 하세요. 어떻게 써? playing. 하나 더 있지. having played. 그래서 지금 played라는 동사를 투부 정사와 동명사로 바꿨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단순하게 생겨서 단순 부정사, 단순 동명사야. 오른쪽 거는 중간에 have VP, 완료가 보이는 부정사니 동명사라 해서 완료 부정사, 완료 동명사. 자, 주절에 본동사가 리브드야. 해볼까? 도전. 리브드는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플레이드는 뭐야? 과거 시제지. 제 질문. 시제적으로. 똑같은 시제야? 다른 과거, 과거. 한 시전이야. 과거, 과거. 똑같은 시제지. 오케이. 똑같은 시제. 이렇게 주절 동사와 비교해서 똑같은 시제일 때 어떻게 쓰면 돼? 부정사나 동명사일 때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거쓴 거야. 그런데 한번더 연습해볼까? 이렇게 주절 동사가 리브야. 연습해볼까? 리브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지. 근데 플레이드는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응? 현재, 과거. 똑같은 시제야, 다른 시제야. 현재보다 한 시간이 전이잖아. 그게, 그래서 바로 그게 시제적으로 과거잖아. 현재보다도 한 시, 제, 전이잖아. 응? 그러면은 부정사나 동명사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완료 문장 써줘야 돼. 알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 단순과 완료에 대한 결정했었고, 애를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할게.